안녕하세요. 수상전일 종합연습문제 8번째 수업입니다. 백샘으로 돈 장면입니다. 흙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? 이 모양에서 흙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?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. 1번에 두고요. 백 2번에 둘때 3으로 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 모양에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? 이 돌을 전부 잡아야 되는데요.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? 지금 활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. 바로 이곳에 1번에 두시면 됩니다. 자, 102번에 두면 이 돌을 잡으면 되겠죠. 지금도 활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이 백을 잡으시면 되는데요. 바로 우리가 배웠던 먹여치기 수법이겠죠.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.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? 이 백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정답이 되겠죠.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단수 치면 됩니다. 지금도 활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면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.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? 지금은 이 돌을 전부 잡아야 되겠습니다.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겠습니다. 이곳에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됩니다. 네, 지금은 이 점을 잡아야 되겠죠? 네, 이게 활로는 하나, 둘, 세 개. 그럼 이 돌을 꼭 잡아야 되는데요. 바로 이곳입니다. 먹이치면 되겠죠? 1번. 102번에 두더라도 다시 3에 두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. 지금도 이 백을 잡아야 됩니다. 네, 활로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 쳐서는 안 되겠죠. 바로 이곳입니다. 이곳에 먹여치는 수가 아주 중요하겠네요. 1번. 네, 102번에 둘때 다시 3으로 두면 되죠. 그다음에 있더라도 단수 치시면 됩니다. 지금도 이 백을 잡아야 됩니다.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어딥니까? 바로 이곳이죠. 이곳에 1번으로 잡으러 가시면 되겠네요. 1번. 2번, 다시 먹여치는 거죠? 네,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. 지금은 이 돌이 활로가 두개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돌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을 찾아야 됩니다. 1번, 102번에 뚫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네, 다시 한번더 단수 치는 수가 중요하죠? 3번, 잡더라도 다시 이곳에 단수 치면 이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. 이 백을 잡아야 됩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어딥니까? 이곳에 먹여치는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. 1번, 2번에 둘때 이곳에 단수를 치시면 됩니다.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활로는 세 군데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백을 잡아야 되겠죠?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 되겠네요. 1번, 102번에 둘때 3으로 두면 한쪽으로 이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에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. 그죠? 네, 이렇게 단수 치면 정답이 되겠네요. 지금 어떤 돌을 잡아야 됩니까?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. 그죠? 그러려면 이곳에부터 잡으러 가야 될까요? 아니면 이곳부터 떠야 될까요? 지금은 이곳부터 떠야 되겠죠? 이곳부터 떠야 됩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1번에 만약에 두게 되면 백이 2번에 떴을 때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러면 큰일 나겠죠? 그래서 정답은 이곳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백은 여기 뚫 수가 없어요. 예, 이어야 되는데, 예, 그럴 때 단수 치면 되겠죠. 예, 그래서 지금 정답은 어딥니까?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 두면 예, 단수 치면 됩니다. 지금은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활로가 3개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돌을 살려오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. 이 돌을 살려면 정답이 되죠. 이 돌을 살려면 정답이 됩니다.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. 활로는 두 군데 남아있죠. 자, 그렇다면 이 돌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, 이럴 때는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됩니다. 이렇게 단수 치면, 백이 이렇게 뜨더라도 다시 한번 단수 치면 이어서 잡을 수가 있죠. 또,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뜨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이 어딥니까?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백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자, 이럴 때 바로 이곳이죠. 이곳에 빠지시면 됩니다. 1번, 2번에 뚫때 단수 치면 돼요. 이렇게 단수 치면 백이 잡더라도 다시 잡으면 되죠. 정답 이곳입니다.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네,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. 1번, 2번에 뚫때 단수 치시면 됩니다.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단수 쳐서 잡을 수 있죠.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합니다. 그러면 어느 곳이 정답이 되겠습니까? 바로 이렇게 수를 줄여가면 되겠네요. 1번, 2번 뚫때 단수 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.
지금도 이 100을 잡아야 됩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바로 이곳이죠. 이곳에 단수 치면 정답이 되는데요. 1번. 2번에 돌때 단수 치시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이 100을 잡아야 합니다. 그죠? 예. 할론 하나, 둘, 세 개가 있습니다. 자, 이곳이죠. 이곳에 두면 정답이 되는데요. 1번에 두면 100이 2번에 뜨더라도 다시 3번. 잡더라도 다시 한번 단수 치면 되죠. 네, 있더라도. 이 돌은 어떻게 됐습니까?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. 자, 지금도 이 돌을 잡으면 되죠.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됩니다. 지금도 이 백을 잡기 위해서 어딥니까? 바로 이곳이겠죠. 1번 이곳에 두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어딥니까? 자,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뜨면 됩니다. 1번, 2번에 뜰때 이렇게 단수 치면 되죠. 이어갈 수가 없죠. 네, 그렇게 정답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 문제도 이 돌을 잡아야 합니다. 그냥 단수 치면 되죠. 단수 치면 여기 한루가 두개 있으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. 네, 1번으로 합니다. 수상전일 종합연습 문제 8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